사치리라고 했지? 너도 궁금한 거 없어? 20년 후에다. 아주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거든? 너도 궁금한 거 없어? 20년 후에다. 거기 오늘이 며칠이라고 했지? 내가 말이야, 너희 아빠를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? 너 지금 엄청 당황했지? 일이 잘못돼도 전화기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. 내가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. 누군지 아세요? 누구실까? 연쇄살인마 오영수.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내가 왜 경찰한테 잡히는지 정확하게 알아. 진짜 네가 그랬구나. 씨, 너 내가 찾아서 죽여버렸어. 이런 사소한 거는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. 거기 선인이 아니에요? 아닌데요.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. 우리가 지금 같은 집에 있는 것 같아요. 거기 오늘이 며칠이라고 했지? 설마? 잤어? 네? 고마워 정말로. 영숙아, 오니까 너가 죽는 것 같아. 지금 저 보고 있나요? 오영숙 씨 사진을 봤어요. 뭐 하는 거야? 너 혹시 벌써 잊은 거 아니지? 내가 니네 아빠 살려준 거야.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부동산에서는 그 집으로 갔다고 하고. 엄마 당장 그 집에서 나와. 전화 좀 다시 해볼게요. 나 영숙이는 아니고 얘네 엄마가 무당이긴 했지. 엄마라, 네 엄마 꼴 나고 싶어? 다신 영숙이랑 전화하지 마라. 네가 다친다. 넌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. 똑같이 찢어서 죽여버릴 거야!